허허벌판이었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이제 제법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걱정을 했던 정주 여건도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옅은 안개 사이로 줄지어선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사실상 랜드마크가 될 지상 31층짜리 한국전력 신사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공정 가운데 50% 가까이가 진행됐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이달 말일 골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준공에 지장이 없으며 내년 11월 입주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한전 KDN과 KPS 등 에너지 분야와 정보통신, 농업지원 분야 등의 공공기관 신사옥도 순조롭게 건설 중입니다. 15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13곳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이 가운데 7곳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공동주택 분양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LH 아파트는 사실상 분양 신청이 마감됐고 최근 분양한 민간 아파트 역시 청약 경쟁 속에 계약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홀로 이주자가 많을 것에 대비해 신축에 들어간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분들이 수용하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 수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피스텔 같은 거주용 오피스텔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3월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4곳이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교육 여건을 갖추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공동혁신도시에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100% 마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